신팀장의 아무 말 대잔치. 안녕하세요, 신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료 직원 이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 64곳 지정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좀 나눌까 해요. 무슨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그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룹이 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로 표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곳이라고 하면 그룹이 1등부터 64등까지 순위를 발표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 소속해 있는 회사들의 자산의 합이, 자산을 다 더했을 때 5조 원 이상이 돼야 돼. 5조 원이요?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소속 회사의 자산의 합으로 순위를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아, 돈이 제일 많은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돈, 부동산, 설비 등등 다 더하면 이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집으로 치면 월급이 많은 순서가 아니라 재산이 많은 순? 그거랑 뭐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또 이거 왜 지정하죠? 공시라고 했으니까 뭔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오,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규모가 크고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많아지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많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결정이라든가 움직임은 시장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 기업이다. 이 정도까지만.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면 64곳 중에 64등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대요. 신규는 이제 새로 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포함된 그룹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삼양입니다. 삼양. 기업 집단 삼양. 다시 말해서 삼양 그룹. 안에 있는 회사들의 자산을 다 합쳐봤더니 5.1조 원이다. 5조 원을 살짝 넘긴 거죠. 삼양은 그 삼양라면의 삼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삼양하니까 삼양라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삼양은 그 삼양하고 달라요. 또 있어요? 삼양이? 그렇죠. 동명이인? 동명이사? 이 삼양도 먹을 걸 만들긴 해요. 설탕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근데 라면을 만드는 삼양식품하고는 또 다른 회사이고요. 막내네요. 기업 집단 공시 대상에서. 아, 네, 이제 역사가 오래된 아주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막내라고 하기에는 뭐 막내가 재산이 적은 집이 늘 막내는 아니잖아요. 아, 네. 막내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계열사 수가 13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으로 알고 지내야 될 게 기업 집단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지정. 네. 그 말은 기업들이 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이라든지 인력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회사들은 기업 집단 삼양 소속이라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주민등록 등본 비슷한 거를 이렇게 띄워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업 집단 어디 A, B 하고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업계에 좀 힘이 들어가도 상황인 건가요? 어깨 힘이 들어가요. 그냥 기업 집단 안에 들어서? 아니 뭐 좋은 거죠. 회사 그 관계사 규모가 크니까 우리 회사 관계사들 다 합치면 꽤 크다. 뭐 이런 거는 뭐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의해서 또는 유관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를 받아야 되는 또는 알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또 기업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양면은 다 존재하는 것 같고요. 63번째도 역시 신규. 차트로 치면 뉴. 신규 진입. KG. 기업 집단 KG. 계열사가 20개나 있는 굉장히 큰 기업 집단인데 제철 사업도 하고 에너지 사업도 하고 언론 사업도 하고 등등. 심지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 코리아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그 다음에 62번째가 기업 집단 유진. 계열사가 무려 40개. 진짜 많네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54개였어요. 줄은 거네요? 줄어든 거지.
줄어들어서 뭐 기업 투자 유치했다 그렇진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야는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 두 개를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 수로는 특별히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21번째로 랭크된 기업 집단이 하이트 진로. 이 좀 아는 데가 나, 좀 신기한 데가 나왔죠. 계열사 수는 17개고 전체 계열사의 자산은 5.4조. 유진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근데 차이라고 하면 계열사가 유진은 46개였는데 하이트 진로는 17개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진 계열사보다 하이트 진로 계열사 하나하나가 더 뭔가 덩치가 크다? 약간 위험한 이분법. 맞아요. 경고. 네. 그 다음 60번째 기업 집단 애경입니다. 5.6조. 애경백화점 모였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고 29번째 기업 집단 금호 석유화학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12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는 총합이 5.7조. 지금까지 봤었을 때 좀 규모가 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8번째는 다우 키움. 금융 쪽 아니에요? 키움 증권, 키움 캐피탈 이런 쪽이 있고 또 다우는 다우 지수?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빵 터졌을 것 같은데 다우는 약간 좀 프로그래밍, 기술, 데이터 이쪽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다우 지수, 야 이 멘트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지루했던 이 녹음에 윤활유가 되셨다. 네. 역시 섭외가 정말 잘 나왔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우 키움은 48개의 계열사가 있고 자산의 총합은 5.7조. 그리고 바로 그 위에 57번째는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좀 낯이 있죠. 동국제약? 제강. 아 제강이랑 동국제약이랑 다른 데인가 봐요? 일단 기업 집단 동국제강 소속 계열사 중에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냥 아예 다른가 봐요. 형제 아예... 이런 것도 아니고. 56번째는 한국지엠. 영어로 GM 해서 본 것 같긴 한데. 네. 자동차 회사. 아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못 사니까. 그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한국지엠은 이제 56이면 되게 큰 회사잖아요. 계열사 3개야. 오, 되게 적네요. 근데 전체 자산은 합치면 6.1조. 그러니까 한국GM의 이 계열사 3개는 덩어리가 큰 거죠. 55번째가 신규예요. 유진, 하이트진로, 애경, 금호석유화학, 다우기술, 동국제강, GM을 제치고 55번째로 신규로 들어온 게 IMM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라는 말에서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만 뭔가 좀 투자하는 회사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을 모아서 잘 될 만한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투자하는 회사가 워낙 다양하고 엄청 많다 보니까 계열사가 79. 진짜 많네.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에는 제일 많죠. 지금까지. 앞으로 쭉 볼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집단 삼성이 59개거든. 결사가 합치면 6.3조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54번째도 신규예요. 이름이 뭐예요? 장금상선. 장금상선? 대장금 할 때 장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되게 생소하죠? 계열 회사 수는 17개고 자산은 다 6.4조다. 물류, 해운, 상선이니까 당연히 네. 해운. 케미컬 회사들과 회사들 다양하네요. 그 다음 이제 53번째가 HMM 신규인데 53번째로 딱 이렇게 올라왔네. 근데 이 HMM은 사실 우리가 아는 회사였어요. 회사 이름을 바꾼 거야. 혹시 그 옷 브랜드 스파 브랜드 있는데 H&M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 다른 데인가 아예? 그거 nope. HNM 이거 네. HMM 이건 이제 현대상선. 아~
계열 회사수는 4개. 그 이제 계열 회사들이 이제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이 된 거죠. 52번째는 기업 집단 3천. 많이 들어본 거죠. 삼천리 자전거. 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 동명이사예요? 일단 기업 집단 삼천리 안에 있는 회사 이름을 쭉 살펴보면 삼천리 자전거가 없어요. 다른 회사다. 그나마 비슷한 게 삼천리 모터스인데 외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어쨌든 삼천리는 계열사가 27개, 그리고 총 자산이 7.1조, 네, 7조 원대 기업 집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발전소 쪽으로 큰 회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1번째가 한라. 14개의 계열사가 있고. 약간 술 아닌가? 네, 맞아, 맞아 얘기할게. 7.7조의 네, 자산의 합이 7.7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본 게 있을 텐데, 물류도 하고 있고, 인프라, 도로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제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업 집단 규모로는 꽤 큰 52는 동원. 많이 들어봤죠? 네, 동원 참치. 네, 바로 그 회사가 소속된 기업 집단. 건설도 하고 있고 참치. 동원산업.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참치를 잡았다. 광고를 본 기억도 나는데, 동원 FMB 뭐 이런 식품 회사죠. 참치뿐만 아니라 요즘에 식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가 꽤 큰 기업이에요. 네. 계열 회사가 25개고 7.9조. 자산 합격 거의 8조 되는 거 하네요. 여기까지 2020년 공시지상 기업 집단 신규로 진입한 삼양부터 63 KG 쭉쭉 해서 51이 한라, 52 동원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고 믿고 49위 부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씨 고생하셨습니다. 전 기업 집단이라고 딱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64위부터 보니까 은근히 재밌네요. 친근하고 든든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룬 큰 회사들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좋은 존재들이잖아요. 공정위 사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